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먹방은요, 이렇게 소스 떡볶이를 준비했어요. 사실 이게 협찬인데, 제가 떡볶이 협찬이 진짜 거의 한 30개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그 중에 받은 게 없었는데, 일부러 제가 시켜 먹을 수 있는 데선 다 시켜 먹어보고 맛있는 데를 골라가지고 해보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맛으로는 여기가 가장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팅을 갖고 이렇게 협찬을 받게 되었어요. 파스타 떡볶이에다가 차돌박이 추가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소스 떡볶이 일반, 그리고 이거는 매운 건데, 매운 것도 추천하신다고 하셔서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김밥, 스팸, 치즈 스팸, 그리고 이거는 소소김밥, 이건 참치마요, 그리고 각종 튀김이랑 감자튀김,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소스 떡볶이가 그, 시읒시읒 웃는 표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소소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소가 지어지는 장소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렇게 소소떡볶이라고 소소떡볶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아, 맞아. 여기 머리끈을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머리끈이 있어서 머리 묶고 먹을게요. 제가 안 먹어본 건 여기서 매운 떡볶이랑 이거 김밥 이거 두 줄만 안 먹어봤거든요. 제 입맛에는 진짜 딱, 물론 떡볶이가 개인적인 입맛이 엄청 취향에 따라서 엄청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딱제 입맛에 진짜 맞더라고요. 좀 달달하면서, 매운 건안 먹어봤거든요? 달달하면서 맛있는 떡볶이? 무슨 맛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학교 앞 떡볶이? 아닌데? 이거는 파스타 떡볶이인데, 차돌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파스타 아직 안 굳었어요, 여러분. 짠. 아, 너무 크다. 어떡해. 아, 진짜 맛있어. 진짜로. 진짜 제 개인 취향이긴 한데. 아, 근데 저 이건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이거. 매운 떡볶이. 많이 매울려나? 이거 단계가 있는데 이거 5단계거든요? 이거 좀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매운 게확 오는데? 근데 약간 맛있게 매운 그런 느낌이에요. 뭔지 아시죠? 그냥 맵기만 한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저 여기서 그냥 돈 내고 많이 시켜 먹었어요. 중국 당면 여기 추가했어요. 아, 맵다. 와, 진짜 맵다. 이거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이 드시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먹기엔 좀 심하게 매워서. 튀김! 아! 여기가 튀김이 진짜 맛있어요, 진짜로. 튀김이 좀 다른 데랑 진짜, 진짜 달라. 엄청 바삭해요. 아, 그리고 여기, 위생에 엄청 신경 쓴다고 하셔가지고, 세스코 마스크가 붙어 있습니다. 세스코. 10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튀김이 진짜 바삭해요. 약간 식어도 바삭한 튀김이에요. 방금 양파 튀김인데 양파 맛이 별로 안 나네요? 괜찮은데 되게 달달한 튀김 맛이네? 아, 왕파는 튀기면 단맛이 나네요. 제가 야채를 잘안 먹어서 잘 몰랐어요. 제가 이거는 시켜 먹어봤거든요. 뭐였지? 스팸 치즈.
김밥이 네모나게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동그란 김밥은 아니고. 사실 저도 협찬 받으면서 되게 고민하는 게 맛없는 거를 제가 자꾸 광고해버리면은 제 이미지만 좀 깎아먹을 뿐이니까 되게 엄청 고심해서 봤거든요. 그래서 직접 다 시켜 먹어봤어요, 제가. 진짜 맛있어. 얘는 딱 달달하게 맛있는데 맵진 않아요. 이거는 소소김밥 같아요. 이게 소소김밥. 안에가 빨개요. 식사에 감사합니다. 이거 많이 먹다가는 매워가지고 다른 걸못 먹을 것 같은데? 또 맛있게 매워서 또 식사에 감사합니다. 팬케이크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매워. 진짜 매워. 감자튀김. 이거는 뭐지? 오징어인가? 오징어네? 떡볶이 양이 진짜 많이 드시는 분은 한 1인분 정도 되는 것 같고, 보통 한 2인분? 1인분 정도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그런 걸 물어보시면. 매워. 이거 좀 이따 먹죠. 그리고 이거는 참치마요.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참치마요. 김밥 중에 참치마요가 제일 좋아요. 여기 이건 살짝 소스에 묻혀서. 이거는 고구마. 고구마. 많이 튀김 진짜. 이런 거 무스비라고 하지 않나요? 모르겠어요, 저. 맥주리. 그리고 마늘종 튀김도 있더라고요. 이것도 안 먹어봤습니다. 괜찮네? 솔직히 별로일 줄 알았는데? 신기해요. 근데 이거 맛있는데, 아니 죄송한데 제가 생고추를 아예 못 먹어서 고추 있어서 약간 매콤하게 맛있긴 하거든요?
파스타 진짜 맛있어. 처음에 이거 먹고 반을 뜨네요. 김말이. 저 김말이 진짜 좋아요. 다 굳어버렸네. 이거 로제. 근데 로제랑 맛이 좀 달라요. 되게 좀 처음 먹어보는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 매운 것도 좀 섞어가면서 먹을게요. 마지막에 한 번에 먹으면 다 못 먹을 것 같아요. 와, 이거 진짜 근데 매운 거잘 드시는 분들 도전하면서 진짜 매워. 아, 이거는 게살튀김, 게살튀김. 이거는 고추튀김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고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뭔가 만두 속 같은 게 들어있네? 고기인가, 이거? 고기랑 당면? 육즙 나와. 기름이 아니라 육즙. 불향 그런 그 비슷한 게 차돌박이에서 나는 거구나. 김말이. 이거 파스타 떡볶이요. 떡볶이랑 파스타 섞은 거.
튀김이 진짜 진또배기. 중국 짜장면 먹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맛있지? 평소보다 맛있는 것 같은데? 맛있게 해주셨나? 다른 김밥은 꼬다리가 있는데 이 김밥은 꼬다리가 없거든요? 꼬다리 어떻게 하는 거지? 버리는 건가? 이건 원래 꼬다리가 없구나. 이거 원래 무스비라 꼬다리가 없구나. 진짜 얘는 하나도 안 매워요. 완전 제가 딱 좋아하는 그런 달달한 맛이라서. 맛있어. 조금밖에 안 남았어. 한국 편집 감사합니다. 양파 입속에 넣기 전까지만 하면 거부감이 드는데 입속에 넣고 나면 맛있어요. 아, 이게 꼬다리다. 이게 꼬다리다. 하여튼 이게 꼬다리예요. 제가 아까 말한 꼬다리. 여기 안에 있어요. 게살. 되게 먹음직스럽게 생기지 않았어요? 새우튀김이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맛은 달라요. 근데 개인적으로 김밥 순위가 제가 참치김밥을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도 얘가 더 맛있어요. 스팸 김밥. 냠이냠이.
매운 거는 마지막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그리고 전못 먹겠으면은 냅뒀다가 후식 먹방 때 조금씩 먹을게요. 참치김밥. 잘 먹을게요. 이건 브로콜리이기 때문에 하나만 먹을게요. 먹을만하네? 제가 이거 매운 거는 제가 그 빨리는 못 먹을 것 같아가지고 이거 치우고 이거 남겨놓고 후식으로 천천히 먹을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이벤트를 할 건데 제가 댓글에 URL을 걸어놓으면은 거기서 이제 소스떡볶이 2만원 건을 추첨해가지고 50분께 드릴 거예요. 많이 참여해주세요. 네, 잘 먹었습니다. Oh, 엄청 많아.